쌈채소의 대표인 상추입니다. 싱싱하죠? 텃밭에 심어 물만 줘도 잘 자라니 초보 농부인 저도 이렇게 잘 키웠어요. 상추는 주로 쌈으로 먹지만 오늘은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쌈을 싸 먹다가 남은 상추를 이용해도 좋아요. 조금 시들었더라도 이렇게 냉수에 담가두면 싱싱하게 살아나니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 200g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털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채소 탈수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물기를 잘 빼주어야 무쳤을 때 양념이 물로 인해서 싱거워지지 않고 맛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겉절이를 만드는 비법입니다. 상추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겉도는 물기가 안 보이게 잘 제거되었어요. 이제는 한입 크기로 찢어 먹기 좋게 준비합니다. 상추의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액체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는 강한 쓴맛을 가지며 섭취 시 신경의 진정작용을 해줍니다. 최면 효과도 있어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양파를 더해줄 건데요. 양파 반 개를 얇게 채로 썰어서 냉수에 서너 번 헹구고 담갔다가 건지면 매운맛도 빠지고 사각사각 맛있게 됩니다. 양파의 물기는 종이 냅킨이나 마른 행주로 닦아서 없애주면 되지요. 그리고 상추와 섞으세요. 양파는 겉절이의 맛을 돋궈주기도 하지만 상추에 있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버무려 먹으면 영양 섭취에도 효과적입니다. 양념은 들기름 3큰술을 먼저 넣고 버무려 주세요. 상추의 표면에 이렇게 기름 코팅을 해주면 간이 있는 양념에 의해 채소의 숨이 빨리 죽지 않아서 싱싱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까불러 주면 채소가 진이겨지지 않고 고루 코팅이 잘 되겠지요. 들기름이 고루 묻은 것이 확인되면 이제 고춧가루 2큰술을 흩어서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고루 섞은 후 설탕 1큰술 반을 넣습니다. 설탕은 소금이나 간장보다 먼저 넣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대파 다짐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이제 멸치 액젓 3큰술을 넣어 섞고요. 식초는 2큰술을 넣으면 됩니다. 또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 술을 뿌리고 살살 버무린 후 통깨 2큰술을 흩뿌려 넣습니다. 자, 맛있는 상추 겉절이가 다 되었어요. 접시에 옮겨 담아 볼게요. 새콤한 향이 맛있게 납니다. 상추 외에도 쑥갓이나 얼갈이, 샐러드 채소류를 다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 상추 겉절이에는 소금 간만 살짝 해서 구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잘 어울립니다. 완성 사진도 한장 찍어 보고요. 남은 상추 무침에 밥을 넣고 비벼서 먹을 차례입니다. 저는 이런 겉절이를 만들 때면 이렇게 먹는 것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버무린 그릇에 남은 양념도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면 깨끗이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알뜰하지요? 상추가 사각사각하고 쌉싸름한 맛, 그리고 특유의 단맛이 있어서 이처럼 간단한 양념으로 버무렸는데도 정말 맛있고 입맛이 확 살아나네요.
나른해지고 밥맛이 없어 힘들 때 입맛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졸릴 수 있는 것도 상추의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